아, 좋아. 이렇게 안 먹을까? 이젠 밥보다 더 많은 양의 약으로 간신히 버티며 사는 할머니. 이게 뭐야? 당뇨약에다가 그 머리약에다가 84세 할아버지도 갈수록 늘어가는 통증을 약으로 견디며 살아가는데요. 이건 이제 허리 아픈데 먹는 게고. 척추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약을 좀 한 두 달 먹어야 된대요. 어. 예, 그래서 안 먹다가서는 뭐야 그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까 한 두 달치 더 먹어봐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. 병한 곳 하나 없는 몸이지만 아픈 아내를 보살피려면 이 약 물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서네 원주 가가서네 있을 적에 내가 허리를 한 석 달을 보호대로 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해놨으니까나 그걸 차고서는 내가 허리 아픈데도 가서 병 가는 했지요 뭐. 뭐 누구 둘라니까 간병 둘라니까나 돈은 없고 예 그래가지고는 지가 뭐 아파도 지가 했지요 뭐. 그 오줌똥 받아내면 예. 그래도 그걸 다 그 하셨으니까 내가 보답을 하려 하면은 건강해져 가면서 오래 살아가 영감 뒷바라지 해줘야지. 그 생각이 하루도 몇 번 든다고.